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의사입니다. 여러분,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어떤 것을 적용받을까요? 많은 분들은 산재보험에서 모든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현실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즉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상호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적용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쉽게 이거 산재구나 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직업병이나 또는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재해인 경우에는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할 때 처음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느냐가 궁금한데요, 보통 업무상 질병이나 직업병 같은 경우 판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곧 결정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만약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은 그 시점부터는 산재보험으로 전환이 되고요. 만약에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부상, 질병인 경우에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게 맞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요 결정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병원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재보험에서 납부해야 될 거를 건강보험에 납부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에서는 이걸 부당이득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당이득에 대해서 직접 그 진료를 받은 환자나 회사한테 청구해서 받았는데요.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직접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바로 산재를 주관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서 받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병원비를 납부해야 되거나 소급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이 일은 없어졌습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즉 치료비에 관련된 산정 기준은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요양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요양비 지급 기준도 큰 틀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약간 보험의 목적과 배경, 재원에 따라서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산재보험에서는 식대라든지 간병비가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죠. 그 외에 응급상황이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상급병실 사용료에 대해서 산재보험에서는 이제 지원이 되는데 건강보험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그 외에 뭐 치과 보철료라든지 의료보호 장비라든지 한방 첩약이라든지 그 외에 병원을 옮기는 뭐 이송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재보험은 지원이 되는데 건강보험은 지원되지 않는,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양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은 이 요양비 기준대로 치료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 외에 비급여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비급여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산재보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치료가 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은 의료 수가 체계 때문에 비급여 항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재로 치료받는 환자들이 산재보험 이외에 별도로 병원에 내는 비급여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부터는 개별 요양급여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만약에 주치의가 치료하는 과정 속에 비급여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견을 내고 이 소견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이것을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으로 모든 치료가 가능하진 않고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하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치료가 종결됐다 하더라도 그 후에 통증이나 기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휴진상 진료 카드라는 걸 발급해줘서 이 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가면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용은 국가가 전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휴진상 진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카드를 가지고 받으시면 되고요.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직상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이런 분들에 한해서도 2년까지는 국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별도로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에서 모든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노알람의 노동법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